아니, 포투칼은 협상할 때 외교를 간다니까요? 포투칼은 그냥 빼고 돈이나 뜯고 저기 남미를 좀더 스페인 쪽을 좀더 뜯어볼게요. 바 빼고 테오도로 거절. 또 하나 뺄데 있는데 얘왜안 빠졌지? 부르건디 땅두 개네요. 화이트 핏으로 뺄게요. 됐고 24점. 자, 웰덴버그에서 독립 요청. 이건 도와주러 가야지. 신행 수호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요거는 행정력보다는, 예, 불안정성 그냥 올릴게요. 반란이 일어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자, 무역회사를 확장하자. 클레만 얻었고. 이게 한 50대 또 나오니까 요거 가지고 싸우면 될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붉은데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랑스 옆이라. 배가 다 나왔나? 나온 건지 모르겠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49. 1년대만 더 남았죠? 50년대 갖고 싸웁시다. 근데 이게 스위스가 땅을 줄지, 저기 협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독 협상이 안 될걸? 리더가 아니라? 옴이랑 되네. 옴이랑 되네, 옴. 22점. 지휘관 하나 해주고. 요거 잡자. 스위스가 테크가 27이야? 얘는 높은데? 스위스도 좀 세죠? 스위스 용병대. 자, 콜트함 할수 있는데, 프랑스. 이건 어떤 전쟁이지? 프랑스 전쟁인가? 네, 이게 아마 조선소가 없으면 더 비싸고 그럴 거예요. 어디는 300이고, 어디는 700이고. 콜트함이 어디 콜트함인지가 지금 표시가 안 되는데 아마 이탈리아 여기 스위스 스페인 전쟁이 아닐까? 그냥 놔두지 뭐. 예. 조선소 지으면 좋은데 모자라요 땅이. 41년대. 근데 규율이 135 믿고 그냥 때리는 거지 뭐 선빵으로. 좋네요. 135가 아닌데 규율이 줄었지? 아, 이벤트 때문에 줄었나 보다. 125네. 또 가지 뭐. 에이. 공성전 승리. 이겼네요. 들어갑시다. 여기 다 먹었고 34%. 포트칼 뺄수 있나? 화이트 피스는 좀 아깝고 배상금? 아, 배상금 조금만 더 타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겠다. 통화 개혁이에요. 안정도. 자, 우리 인플레이션이 얼마길래? 2.5. 아, 그러면 그냥 인플레이션 얻죠. 하나 줄이면 되니까. 이게 더 싸죠? 70억 행정력에. 안정도 비용보다. 포투칼. 43, 43. 하나만 먹으면 될 텐데. 뒤도 좀 빼고. 요병력 가지고 스위스를 때려야겠네. 헬조선 왔어, 근데. 6년 되나 있네요. 헬코리아. 오호. 자, 인력이 언더 43만입니다. 아까 20만을 좀 넘나들다가 조금 쉬었다고 예비군이 동원이 많이 됐어요. 요거는 그냥, 예, 뺍시다. 배상금도 좀 뜯을까요? 200원 정도 뜯을 수 있네. 뜯어버려, 그냥. 뜯고 빼. 됐어. 그리고 45%. 이 정도면 협상 되겠지? 50년대 위로 이동. 통행권 거절.
캘리포니아. 이건 돌아왔지. 자, 75점 필요. 여기까지 했을 때 75점이고 또 어디 밑에 또 있다고? 밑에 또 어디 있다고? 여기 위를 좀 뜯을까? 강 하구에 있다고요? 강 하구? 이렇게 가자고? 난민을 뜯자고요, 네. 공통적 의견이, 우리 종관님들 의견이 거의 남미네. 네. 다시 또 북미로 변했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큐디입니다. 이거 점수 100점 안 될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이거 다 공성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점수가? 뜯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뜯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엄청 뜯을 수 있어요. 100점에 다 뜯을 수 있는데 문제는 원정을 배 타고 가자고 여기까지? 뭔가 좀 기상천외 말씀을 다 하시는데 원정대 보내자고요? 남미 원정대? 잠깐만 이거 전쟁 좀 해보고. 괴뢰국을 만들 수가 없을걸? 여기에 로마인들이 여기까지 갔다고요? 진짜? 남미까지? 남미까지 어떻게 갔지? 배들금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식민지 성공 국가도 그렇게 식민지를 폈다고요? 걔네 사정이고. 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스페인 혁명이 일어났네요. 오, 혁명 스페인. 혁명이 돌아 하는구나. 아, 못 간 곳. 난 또 갔다고. 못 갔으면 우리도 못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로마의 후예인데? 자, 무역회사를 확장. 클레임 주는 건 나쁘지 않네요. 그냥 꼬나 박는 거지, 그냥. 누가 이기든. 예, 갑시다. 이렇게. 쭉쭉 갑시다, 쭉쭉 갑시다. 스페인이 통일권 평화 제안 좀 거절하고. 자, 이거 병력 좀 빼야겠다. 이제 혁명 터질 수 있어요. 빨리 빼고 이거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혁명가들한테 땅 뺏기면은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노는 건 끝이고 좀 뺏을게요. 다시 클리어하고.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반란가들한테 뺏기면은 다시 재공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야. 본토는 그래도 먹어야 돼요. 제가 식민지 윗부분만 먹을게요.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다. 되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딱 좋아.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딜 합시다. 돈 뭐, 돈 없이 딱 되네요, 점수가. 아니야, 북미는 싫어. 북미는 나중에 가. 북미 캐나다인데. 글쎄. 이렇게 합시다. 예. 가죠. 북미는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됐어. 드디어 확장 폈어, 여러분. 예, 다음에 할게요. 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치도 올리고. 됐어. 코어 봤고요. 코어 비용이 좀 아깝다. 아깝긴 한데 박아야지. 과연 확장에도 많이 없어가지고 다행이에요. 땅이 별로 그렇게 많은 땅은 아니라 똥땅이라 과연 확장은 별로 없네요. 64%가 있대요 지금. 뭐 실 여기도 되게 별로. 그라나다랑 이런 애도 되게 싼데? 14, 15밖에 안 되는데? 자, 12 얻었고. 스페인, 스페인 위듬의 수호자 2단 정화 명분. 병력이요? 병력 갖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 물론 반란이 나오겠지만. 반란도 한 개만 갖다 놓을까? 우리 잠깐만, 이거 해군을 다시 제가 편성을 할게요. 해군을 해군 편성을 다시 해서 모이게 한 다음에 지금 수송선을 좀 뽑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이건 뭐지? 요것도 아닌가? 아, 요것도, 요건 겔리고 카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7년대만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만. 용병은 못 뽑죠 여기서. 네, 못 뽑죠. 용병을 갖다 놓는 게 좀 편하긴 한데 돈이 좀 들어도. 프랑스 잉카. 잉카 그래서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쓸데없이. 자, 과연 확장 좀 볼게요. 아니, 아니, 공주 확장. 어우, 엄청 양호하네요. 또 먹어야겠다, 서유럽을. 지금 코어 비용이 얼마지? 과연 확장 60몇%니까. 이번 스페인을, 만약에 협상을 해가지고 스페인 땅을 좀 먹는다면은, 여기에 코어를 좀 박아도 되겠는데, 코어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방어전이기 때문에. 차라리 보헤미아를 치는 것도. 네, 보헤미아 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헤미아. 크레아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배가 와라. 수송선이 몇 척이지? 47척, 오케이. 50척 되면은 500, 여기 다 됐죠. 이거 그냥 실어 날라도 되겠네요. 실어가지고 갖다 놓읍시다. 신나 황제 누군지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어. 팔찌였나 누구였나? 나사우였나? 나사우. 우리가 신놈인데 뭐. 예. 배 태우고 한 개만 갖다 놓자. 한 개만 갖다 놓자. 피에몬트만 가져가자고. 피에몬트. 네, 불러오고. 이거 잠깐, 우리가 먹고 빠져도 질까? 이길까? 요거는 그냥 포인트 이럴게요. 이거 우리가 빠져도 이기겠죠? 몇천 안 남, 포병만 좀 남았네? 포병만 좀 남았는데. 이거 빠져도 신하게 쏘자 안 빠지겠지, 설마? 피에몬트. 38점. 요새 하나 먹어야 되네요. 요거 하나 먹으면 되고. 요거 잡고. 잡고.
아, 황제 전쟁을 합병하면 신념 해제된다고? 그래요? 황제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 좀 멀리 있네. 보헤미아 뚫고 가야겠어요? 공성 맞아 해주고. 한자 결혼인데,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한자 결혼은. 한자를 지금 빼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요건 거절. 식민지 12. 개종. 프랑스 왕 사망인데. 아, 프랑스 이렇게 왕이 자주 사망하는데 왜 같은 왕조가 계속 안 되는 거지? 자식들. 건방진데? 어차피 오스트리아도 지금 멸망일 테고, 나사우에게 점령됨. 나사우가 여길 먹지 않을까? 코어가 박을 수 있다면. 테크 지도요. 네. 우린 좀 느린 테크예요. 스웨덴이 제일 빠르네요. 근데 우리는 군사 쪽, 외교가 쪽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딴 데는 괜찮고. 명이 의외로 잘 쫓아오고 있네요. 중화권인데도. 이게 조금, 네. 식민 정부 이름이요. 그냥 나오는 거 쓸게. 나 자꾸 코리아 관련된 걸로 하면은. 아니야, 한자가 지금 결혼했으니까 군주정이겠죠. 공화정에서 빠졌나봐요. 예. 공국이죠. 왕가가 있는 걸 보니까 공화국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자, 베덴 끝났고. 스위스. 아, 그냥 뺐네. 우리를 뭐 아무것도 안 줬네요. 나쁜 놈들이. 뭐 우린 수호자 역할 했으니까 괜찮아. 만족한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전쟁 합시다. 우리가 부대가 775분의 633이니까 또 50년대 뽑을게요. 자, 로마. 모든 병사는 로마로 모여라. 로마. 샤르데나. 옴도 뺐고. 따로따로 뺐네, 머리 좋게. 자, 이제 보헤미아를 공격할 때입니다. 감히 오스트리아를 쳐, 니디? 프랑스가 오네요. 제국주의 용돈으로 바로 갑시다, 여러분. 과감하게 갑시다. 우린 두려움이 없어. 거칠 것이 없다. 진격하라. 적토를 유린하라. 가라. 자, 우리 배는 어떻게 잘 가고 있나 모르겠다. 어, 다 도착했네요. 잘. 오케이. 27년대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죠. 배도 봉쇄들, 예, 요쪽에 합시다. 지금 나사우가 껴들었는데. 이제 봉쇄. 요거는 뭐죠? 아, 투테크 하나 나왔네. 투테크 좀 오래 걸리죠. 동맹은 88년대 있어요. 락 걸렸죠. 아, 돌아가야 되는데. 잠깐만, 가행군 써야겠는데. 돌아가는데. 오, 이거 질 수도 있겠는데. 오, 아, 늦었어. 점멸당했네. 요거 하나는 그냥 빠져나왔고. 요건 스탑. 어디까지 도망? 아, 요까지. 거의 동타임에 들어갔다는 건데, 빠져나왔다는 거는. 무슨, 여기 대기합시다. 요새 앞에. 살짝 빠지자, 우리. 몸살이자, 얘들아. 너무 무리했다. 그렇지. 오, 삼성짜리 장군이었네요. 자, 반란. 요거는 락 걸렸죠. 타일로 들어오면 되겠네. 우리가 규율이 훨씬 높고 이겼죠?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다. 뚫었으니까. 요새 공성이 이쪽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공성. 스페인 혁명가요? 우리가 처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 얘들 안 처치해도 지들이 못 막을 것 같은데?
혁명 바뀌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스페인이? 이건 어디를 먹은 거지? 리오제나리오? 아, 여기 밑에구나. 아, 여기구나. 예, 반란 해놔야겠네, 체크. 여기를 먹고 있었어요. 어딘가 있네. 70년대. 아, 이거 졌나요? 좀 잠깐 다른 데 보는 사이에. 속도 좀 느리게 해놔야겠다. 또 살짝 빠지고. 70년대 살짝 유인하고. 아, 50년대 있고 20년대 유인해야겠다. 45년대 또 나오니까 50년대 인력이 40만. 자, 개종 한 번 더. 네, 식민지 쪽에 있어요, 그쵸? 코 거의 다 바뀌었고. 20년대 살짝 빼야겠다. 프랑스가 옆에서 오고 있긴 한데 병력이 얼마나 있지? 8만? 별로 없네. 또 아까 프랑스한테 많이 갈렸나 본데? 전투. 예, 프랑스가 좀 많이 갈았네요. 47,000을 갈았는데? 요것만 남았네. 46년대. 자, 외교기술 비용. 이걸 어떻게 하면 유인을 할까? 그냥 닥돌할까? 네, 지형이 하이랜드거든요? 구릉이거든요? 어택 합시다. 자, 인쇄기의 장점. 오, 포인트 좋네. 교정 한 번 더 하고요. 나사 몇 점이냐고요? 아직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아, 식민지가... 그래? 식민지 병사가 우리 땅에 왔어? 아, 요거 요놈 그래, 요거 50년대 하면은 할게요. 아, 스페인 혁명 가면 심지 독립. 아, 독립은 안 하신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요거는 프랑스가 하나 먹었고 이겼고, 요것도 우리가 이겼고. 보이면 땅을 좀 많이 먹죠? 자, 전멸시키지는 못했는데 거의 갈았고요. 절반 정도. 39년대도 튕겨 나오는데 이거 잡았으면 좋겠다. 대충 공성 빠져야겠다. 50년대 빼고. 50년대 여기 공성 맞아 활동하는 빠져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50년대에서 만들어 오면은 그거 가지고 저기 혁명가들 막을게요. 근데 할지도 모른다고 또? 그럼 막아줘야 되나 우리가? 스페인도 의외로 혁명 이런 것들이 많은 동네인데 실제로. 아처 오브 아이언 하시면 되게 2차 대전 때 나오는데 걔들도 뭐, 예, 많아요. 내전, 스페인 내전 아시죠? 되게 복잡한 땅입니다. 이념 쪽으로 좀 많이 갈려있는 땅이에요. 됐고,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48년. 자, 코어 다 바뀌었고. 나사우 합병하시게요. 신놈 없애게. 코어 거의 다 바뀌었네. 네, 스펜 내전 재밌죠. 뭐, 나중에 나사우 근처까지 갔을 때 죽이는 거는 상관없는데. 신놈 해체? 해체 업적 있을 걸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근데 나사우가 땅이 의외로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합병을 하면 코어를 박을 수 있을까? 우선은 보헤미아 뚫고선 올라갈게요. 여기를 맞아 먹고 나사우 쪽으로 뚫고 있을게요. 나사우는 좀 있다가. 어차피 얘들은 신놈 나사우는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신놈 국가 치면은. 상관은 없는데. 25년대 여기 대기. 자, 반란이 성공하였다. 아, 여기 이놈들이 자꾸 우리 땅을 먹네. 이쪽에서 식민지 좀 생겼네요. 이탈리아 브라질이 있는데요.
그럼 이름을 뭐라고 지를까? 좀 심박한 이름 없나? 로마 브라질? 이탈리안 브라질? 가리발디? 가리발디가 무슨 뜻이에요? 파스타? 파스타국? 이브? 파스타! 먹는 걸로 좀 할까 우리? 배고픈데? 피자 파스타 파스타구 요거 맞죠? 스펠링 파스타 파스타구로 합시다. 자, 뭐 죽었네. 국가 불안정 줄이는 거 올리는 걸로 합시다. 요건 외교 기술을 바꿔줄까? 대중도 해주고. 아, 가디발디가 이탈리아 영웅 이름이에요? 어, 그래요. 47. 요거 50년 돼가지고 요거 반란 막자. 왜 남의 땅이 와서서 왜 설쳐? 쓸데없이. 반짜가 호스타인 전세선포. 어, 60년 돼있다. 잠깐만. 우리 땅에는 안 오겠지? 나 파스타 좋아하거든. 파스타 파스타 피자 스파게티 뭐 이런걸 합시다. 앞으로 자 무역회사를 확장하다. 클레임 없고 클레임은 매달 얻네요. 쓸데없이. 어 근데 이거 5대 걸린다. 포병이 20포병이 4보너스 밖에 안되네요. 프랑스가 지나요, 설마? 오, 프랑스가 지는데. 반팔로 막았고. 코어를 얻다. 60%, 52였는데. 삼성자군이라 꽤 세다. 보헤미아. 민족주의 또 넘어왔네. 자 불만시장 무역회사 포인트 깔게요. 오케이 여기는 하나 해놨더니 잘 갖다 놨네요. 예, 잘 맞고 있어요. 발라놓은 안 그럼 독립하죠 얘들. 잘 맞고 있고 코어는 두 개 남았고 45년대 튕겨 나간 거는 여기 마저 공성합시다. 50년대 또? 어, 하나 더 뽑죠? 자, 실패한 행정부. 안전도 까졌네. 안전도 비용이 80원.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하나만 올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제국주의 10이 얻었네요. 프랑스가 의외로 약하다. 약해졌는데? 육군 좀 볼까? 명이 2위로 올라왔고 프랑스가 4위밖에 안 돼요. 124,000. 왜 그러지? 섭정 지미고 국가다. 글쎄? 왜 이렇게 약해졌지? 프랑스도 쳐도 되겠는데? 심심할 때?